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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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쳤다고 니들 간식을 이만큼 사냐? 사료나 처먹어 이것들아. 그럼 이 안에 든 건 뭔겨? 이건 말이야. 짜잔. 엥? 아령? 운동기구 세트들이야. 아령하고 바벨하고 캐틀벨하고 뭐 이것저것 있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이제 2021년 새해잖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해 목표를 한번 정해봤지. 어떤 새해 목표를 정한 건겨? 올해는 꼭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질 훈남이 되고 말 거라고! 뭐가 임마! 나도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일단 못생겼으니까 근육질은 될 수 있어도 훈남은 못됩니다! 어이 새끼야! 그리고 보나마나 운동도 며칠 깔짝대다가 안 할 게 뻔하지용! 이것들이! 좋아! 내가 진정한 헬창으로 거듭난 모습을 너희들한테 똑똑히 보여주마! 죽어보라고! 하고! 옆집 아저씨였다! 아니 옆집 아저씨가 왜 그딴 몰골로 찾아와요! 찌발놈아! 운동해서 근육남 되니 어쩌니 하더니 왜 운동 안 합니까? 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주말이니까 쉬고 평일부터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지. 당연하지 임마. 형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닭강 좀 돌려주세요. 이거 보니까 닭강 좀 먹고 싶네. 오늘은 운동한다며 찌발놈아! 에? 아 맞다 맞다 운동해야지. 아 근데 운동하기엔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그냥 내일 할까? 지금 저녁 6시도 안 됐습니까? 아이씨 몰라! 이번 주는 그냥 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 시작한다! 진짜로! 저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운동기구에도 벌써 먼지가 쌓였슘냥. 마침 요즘 할 것도 없고 심심했는데 이걸로 나도 오랜만에 운동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슘냥. 나도 할래용, 나도 할래용. 뭐? 니들이 그걸로 운동을 하겠다고? 꿈 깨 이것들아. 니들이 그 무거운 것들을 들 수나 있을 것 같냐? 하여튼 헬알못 새끼들이 지들이 중량 몇치는지도 모르면서 깝친다니깐. 아니 이게 대체... 자 그럼 오늘도 신나고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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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단 며칠 만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근대로 변해버린 거냐고! 짐승의 신체 능력을 얕보지 마십시오! 근데 뭐 근육만 커졌지 그냥 별 힘도 없는 물근육 아니야? 깝치지 않겠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신체 능력은 둘째치고 대체 어떻게 힘들고 귀찮은 헬스를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야? 헬창한테 헬스는 RPG 게임 같은 겁니다! 게임이라고 쳐도 보통은 안 하고 쉬는 날도 있잖아. 하루라도 안 하면 경험치가 줄어드는 RPG 게임이라고 찌발놈아! 아... 그건 그렇고 우리가 말한 보충제는 주문했나요? 보충제? 아니 그거 너무 비싸던데 보충제 그거 꼭 필요할까? 아, 알았어! 지금 바로 주문하면 되잖아! 닭가슴살 반년치도 미리 시키십시오! 아니 뭔 놈의 닭가슴살을 반년치나 사! 그냥 먹던 사료나 먹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시킬게! 시키면 되잖아! 저것들 운동 시작하니까 돈이 물쓰듯이 나가잖아! 좀 있으면 운동기구도 새로 사달라고 할 기세인데 힘도 엄청 세져가지고 제대로 반항도 못하겠고 어쩌지? 어? 아! 맛있는 간식을 집에 엄청 사둬서 그걸 저것들이 먹고 살이 뒤룩뒤룩 찌면 헬스할 의욕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잖아! 좋았어! 바로 그거야!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얘들아! 응? 그게 뭡니까? 보충제와 닭가슴살이 드디어 도착한 건가요? 아니! 니들이 엄청 좋아하는 수제 영양간식 종합선물 세트! 고급 추르는 물론 개껌, 소고기 치즈, 참치캔, 프리미엄 세모이 등 너희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로 싹 모아봤다고! 어때? 먹고 싶지? 좋았어! 계획대로야! 살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처먹고 있... 마침 벌크업할 예정이었는데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주인님 센스가 아주 좋슘냥! 제발
내 꿈이라면 얼른 깨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예! 역시 막 깜짝이야. 꿈이었구나. 집사, 너는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늦잠질입니까? 됐어. 새해고 나발이고 난 그냥 살던 대로 살 거라고. 새해 목표 따위 절대 안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집사, 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벌써 새해 목표를 딱 정해뒀습니다. 니들 새해 목표는 뭔데? 운동하기. 안 돼.